공개 공개 대생 대생 공대생 가족 안녕. 저 할머니 뒤에 보이죠? 할머니 네. 할머니 저기 앉아 계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 와 오늘도 택배 많이 왔어요. 자 택배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짜잔 메론이에요. 최라윤님이 보내주셨는데 네. 이거 온 지 2주가 되었어요. 그 안에 있는 메론이 다 썩을까봐 냉장고에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온 날 우리가 썩을까봐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날 저녁에 하나 잘라가지고 다 먹었어요. 이거 먹고 싶었는데 택배 개봉기 하려고 참고 있었어요. 우리 이거 2주나 참았네. 오늘 먹을 걸 할머니랑. 고맙습니다. 최라윤님. 짜잔 토마토. 이것도 최라윤님이 보내주셨어요. 이게 있잖아요. 상할까봐 냉장고에 다 넣어놨다가 하나만 꺼내 보여드려요. 엄청 맛있게 보이죠? 와 이게 토마토 이게 와 비주얼 죽이는데. 꿀맛. 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의 나 땡땡님 또 보내주셨네. 청춘 캔디. 아 저번에도 이거 하셨는데. 쫀꼬니. 쫀꼬니? 쫀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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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쫀꼬니하고 청춘 캔디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요. 수원구 장안구에서 문정원 문효원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내가 봤을 때는 형제인 것 같아요. 자매? 자매? 형제? 자매? 한번 열어볼게요. 뚜껑을 열었는데 공들에 공들에 대생대생이 있어요. 고마워요. 귀여워. 편지! 대생 가족님께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원 효원 자매 맞네요. 자매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소각하지만 그래도 고맙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할머니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사랑해요. 저희가 영상 업로드할 때마다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특히 공대생 아빠께서 슬라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넣어봤어요. 수제로 만든 슬라임. 오! 큐티엔젤님 소박하지만 잘 써주세요. 할머니 공대생님 하나님 선물까지 넣었어요. 정말 잘 전달해주세요. 영상 앞으로도 재밌게 올려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화이팅! 공대생 아빠께서 가구 같은 걸 잘 만드시네요. 저희 아빠도 잘 만드시네요. 오! 아참 저희는 햄스터까지 포함해서 아홉 가족! 오! 하나 채널이랑 공대생 채널 저도 잘 보고 있어요. 안녕! 정원 효원 자매 울림. 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택배 한번 개봉해볼게요. 편지도 예쁘고 글씨체도 예뻐요. 샤프심! 이거는 피부팩이네. 제가 해드릴게요 할머니한테. 병둥이 할머니께 큐티 엔젤 공대생 거 하나 거 하나 거 하나를 전달하겠습니다. 아빠 거는 슬라임 왔어요. 슬라임 와. 아빠 그에 볼펜 들어있고요. 와우. 공부하는 뜻인가? 사탕 들어있어요. 슬라임 앞에도 인형 붙여놨어요. 너무 아기자기하다. 아기자기 뭐고 샤방샤방 소녀소녀해요. 마이쮸 두 개 있어요. 마이쮸 두 개. 마이쮸 두 개. 마이쮸. 이거 분명히 내 거다. 당근? 당근 뭐야? 이것도 내 거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아 볼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슬라임 한번 열어볼게요. 수제라서 냄새가 좋네요. 냄새도 너무 좋다. 너무 솔향 같은 냄새야. 솔향. 이야, 오 잘 늘어난다. 오 잘 늘어난다. 슈. 아 좋다. 잘 늘어난다.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안여진 치코리타. 이거 댓글에서 봤어요. 아 맞아. 치코리타로 보냈다고. 맞아요 맞아요. 자 치코리타 공대생 내 가족. 오 햇반 고추장나물 비빔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신라면 매운맛. 어우 나 매운맛 좋아요. 팔도 내냉면. 신라면 팔도 막국수 둥지냉면 불닭볶음면 짜장맛. 햇반이 또 있어요. 아 고추장나물 비빔밥인데 3명이서 나눠 먹어도 돼요. 짠 마스크팩이에요. 근데 뭐 붙어있어요. 마스크팩 냉장고 두고 사용해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나 많이. 허니가 뭐 있다. 허니. 허니는 뭐야? 꿀! 꿀. 아 핸드크림이라고 적혀있어요. 아 네. 이거는 핸드크림이고 이거는 수제비누. 와 진짜 정성이 너무 감사합니다. 책도 있어요. 척추를 바로잡아야 건강이 보인다. 이야. 메모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뷰티풀 할머니 선물입니다. 손편지에 선물 다음번에 드린다 했는데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할머니를 위한 책을 샀어요. 이것 보고 건강하세요. 치코리타. 치코리타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원래 옛날에 척추 수술했거든요. 편지가 3개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뷰티풀맘. 제코 감사합니다. 공돌이 아빠. 뷰티풀맘 안녕하세요. 닉네임은 치콜리타, 본명은 안여진입니다. 편지는 꼭 나중에 혼자 읽어주세요. 이 앞에 글자를 많이 썼는데 혼자 읽으라 그래서 글자 글은 안 보여드릴게요. 인천 남구동 이현주님입니다. 이현주님 매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와, 안에 박스가 또 있어요. 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사는 이현주라고 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공대생 할머니 건강하세요. 이현주 올림. 고마워요. 아, 작은 선물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선물은 다 좋은 거예요. 한번 열어볼게요. 김이에요. 김. 우와, 김이에요. 김. 우와, 김. 우와, 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있어요. 김이. 우와, 계속 나와요. 우와, 김이. 우와. 우와. 우와, 무슨 막순 상자다. 우와. 우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할머니 수술하시고 입맛 없는데 한국 사람은 김 다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할머니 식사할 때마다 우리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것도 이현주님이에요. 이현주님 오늘 두 개 보내셨네. 저번에도 보내주셨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짠! 이거 고양이 선물이다. 이거 공양이 장난감. 공양이 장난감 꼭 필요했는데. 이거 우리 한 개 샀는데 다 닳았어요. 얼마나 잘 갖고 노는지. 와우. 이거 물에 담겨가지고 염색이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 확인하고 갈게요. 네. 공양이 캔. 이거 사람이 먹는 거 아니야? 내가 먹으면 안 되나? 맛있게 생겼다. 지금 우리가 공양이하고 공양이 엄마, 아빠, 공양이 형제들 애가 여섯 마리 밥을 주는데 공양이하고 공양이 아빠인 나비는 우리가 손에 잡혀가지고 밥을 얘를 잡아가주는데 나머지는 길냥이라서 우리가 나타나기만 하면 도망가요. 그래서 이거 공양이도 좀 주고 공양이 엄마도 좀 먹으라고 저 밖에 한 개씩 밤에 하나씩 놔둬놓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이렇게 택배가 많이 왔어요. 와, 우리 부자다. 우리 부자다. 진짜 공양이도 부자다. 택배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잘 쓰고 공양이도 잘 쓰고 공양이 가족도 잘 쓸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 빠이. 야, 공양아 일로 와봐. 공양아, 이거 다 니하고 너 엄마 사려왔는데 우리 니꾼데. 공양님 미스 코리아. 고맙습니다. 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이, 성의가 없다. 다시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맛 다시는 거 봐라. 한 입 줘야 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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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너무 컸어. 너무 컸어. 너무 컸어. 이게 옛날에 어떻게 컵에 들어갔었지. 너 어떻게 컵에 들어가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내 보고 왜 그러고 꽃뱀이다. 꽃뱀이다. 사랑해. 우리 집 깡패예요. 와, 택배가 왔는데 메론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 택배 개봉기까지 놔두면 다 상할 것 같아서 일단 꺼내보세요. 네. 우와. 이야,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택배가 또 왔는데 토마토예요. 그래서 뜯었어요. 야, 근데 진짜 잘 익었다. 완전 빨갛네. 맛있겠다. 정말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냅뒀다가 할머니 퇴원하시면 할머니 드릴게요. 할머니 좋아하는 거다 이거. 좋은다. 입에 물 맞다 지금. 응, 빨아야 된다 이거 좀 이따가. 알았어. 이거 나중에 씻고가지고 보고 줄게. 이거 난리났다 지금. 관심 없는 척하기. 오. 거기 편지도 있다. 어디서? 오늘 택배 개봉했는가? 이 뭐 비빔밥이네. 맛있게 생겼는데. 자, 김도 먹고. 김도 먹고, 뭐, 과일도 있네. 과일도 먹고, 밥 먹읍시다. 잘 먹을게요. 밥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내가 냄새도 맛 못 났다.